오승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1위에 오르셨고요. 오늘의 나나랜드 스토리를 이제 들어봐야 할 텐데 오늘은 배우 오승윤 씨의 리얼 스토리를 준비해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 SNS 자주 하시죠? 네,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는 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뭐 좋은 말들 조금 해주셨는데 심쿵어록들이 있었죠. 근데 승윤 씨가 SNS에 직접 올린 글을 보면 주의보가 하나 뜬다고 합니다. 일명 오글주의보. 오글수위가 어떤지 직접 읽어주실 텐데요. 직접 괜찮으시죠? 좋은 목소리로 일단 음악 주세요. 혼자 쓰는 오디오북 2018년 7월 2일. 불필요한 감정을 걸러낼 줄도 알고 사랑받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으며 행복하다고 해서 나태해지지 않은 것. PS.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법. 2018년 1월 10일. 말리지 마!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2018년 2월 23일. 고맙고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할게. 하트. 2018년 4월 5일 벚꽃이 벚꽃 겸손한 척 건방진 자세 추웠으니 더우러 가자. 혼자 쓰는 오늘의 한 줄. 오늘은 제가 할게요. 승윤아 승윤아 오승윤 그만 제발 그만하라게. 혼자 쓰는 오디오북 오늘은 정변의 아이콘 배우 오승윤 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직접 읽어주셨는데요. 이성주 씨가 뭐 크크크 응? 물음표 응? 응? 오글오글 끝장판? 크크 하셨는데 아니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본인은 별로 안 오글오글 하셨어요. 잘하시다가 중간에 아까 고맙고 여기서 한번 주춤하셨는데 네. 아니 7406번님 승윤 씨 평소에 연애할 때도 이런 표현 써먹은 적 있나요? 이런 걸 막 진지하게 한 적은 없고 그냥 장난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혹시 뭐 이런 장난만 친다 막 혹시 쌍둥이 자매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니요 없는데요. 막, 아 그럼 당신 세상에서 제일 이쁘겠네요. 아 잘한다. 아, 나 지금 아 그 적당히 부끄러워하면서도 이게 또 너무 뻔뻔하면. 오히려 더 오글거릴 수 있는데 야 매력이 오 어떡하면 좋아 진짜 정말 그냥 장난으로 그냥 오그라들으라고 그렇죠 네네네. 아니 허종윤 씨가 이런 방송쟁이 그동안 어디서 뭐하느라 이제야 나왔나요 진짜 왜 이제야 이제라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중간에 굉장히 흥분해서 그 말리지 마 했잖아요 네네 요거는 뭐 잠깐 싸운 거예요? 아니 이게 한창 제가 다이어트 할 때인데요 아 제가 뭐 피자 먹고 막 뭐 먹으면서 네 뭐 말리지 말라고 막. 아 그때였군요 네네네 오 자 사실 아까 이거 저 보면서 약간 허경환 씨가 생각이 났어요. 허경환 씨가 예전에 SNS 이런 거 올려서 저희 라디오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읽었던 얘기 있거든요. 아, 진짜요. 해가 지는 석양에 부산 해운대에서 막 이래 써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좀 느낌이 좀 다른 버전 같기도 하고 좀 둘이 좀 통해 어때요?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그 코드를 갖고 계셔서 아, 솔직히 허경환 씨한테 약간 좀 물려받은 거 있다 없다? 아, 있다. 그죠? 나 약간 좀 더 잘생긴 버전에 좀 어린아이의 버전에 약간 허경환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투리를 안 쓰는 버전 같은 어떤 느낌 거기는 막 사투리가 좀 심해요 통영 네. 알았어 경환이 형의 어록도 몇 개 있죠 여성분들에게 뭐 있죠? 뭐 나만 설렜나요 막 이런 거나 나만 설렜나요 나도 나만 설렜나요 막 이런 나만 설렜나요 그쪽도 같이 설렐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공감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오글거리지만 싫지 않은 심쿵 멘트 아까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각자 경험담이나 듣고 싶은 심쿵 멘트도 다 좋습니다. 사랑